봤을 테고 이번 투서 내용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해명할 기회를 드리죠. 그건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이번 일은 아나운서국 차원을 넘어서 우리 KTN 방송국 전체 명예와 이미지까지 실추시킨 아주 치욕스러운 사건입니다. 이번 징계위원회에서 어떠한 징계 처분이 내리더라도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까? 네. 우리 동백이 어릴 적에 이렇게 머리 빗겨주면 참 좋아했는데. 지금도 좋아요, 엄마. 손바닥이 간질간질하지만 너무 기분 좋아요. 알겠습니다. 동해야. 할아버지가 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저더러 카멜리아 김치를 맡으라고 하시네요. 정말이야? 그럼 그래야지. 당연히 네가 하나씩 맡아가야지. 동해야, 잘할 수 있어? 아, 근데 제가 해본 거라고는 김치 만드는 거나 판매 정도밖에 없는데 그렇게 대규모 김치 사업을 맡아서 하는 거는 자신 없어요, 할머니. 하나씩 배워가면 돼. 네 할아버지 정정해 보이시지만은 벌써 칠순을 넘기신 연세야. 네가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려야지. 할머니. 네 능력을 보여봐. 아니, 최선을 다해보라고. 네, 아버지. 돈 걱정만 너무 하지 마시고 아버지 건강부터 좀 챙기세요. 그건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방법이 있을 것도 같으니까. 그럼 다시 전화드릴게요. 야, 이거 형수가 너 갖다 주라고 하시더라. 응? 마시고 속 풀라고. 야, 선웅 너. 너 자식이 지금 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고 그래. 네? 아니, 어젯밤 자면서 내내 어우, 나 좀 잡아줘, 나 좀 잡아달라고. 다 참. 대체 뭘 어떻게 잡아달라고? 아니, 제가요? 아, 아버지. 뭐? 아, 제가 또 늦은 거 아니죠? 아니야, 딱 맞춰, 잘 왔다. 아니, 근데 세 개는? 아, 저 준비할 게 좀 있다고 해서요. 방송 보면 바로 온대. 네. 고생했구나. 예. 어? 야! 아니, 야, 손달아,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 너 어제 우리 집 잔 거야? 그래, 임마. 간만에 너랑 한잔하러 왔는데 네가 없어가지고 그때 뻗었다. 됐냐? 아니, 전화를 하지! 아, 근데 봉인이? 어, 방금 먼저 출근했어. 네? 아, 어머니, 아버지, 어젠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저 오늘은 먼저 가보겠습니다. 어, 그래. 아, 그리고 술을 마셔도 적당히 마셔야지. 젊음만 믿고 그렇게 함부로 마셨다는 금방 몸상해. 돈도 아니고 가족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인데 건강 더더욱 신경 써야지. 네, 알겠습니다. 저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네. 가손들아, 어? 아니, 우리 마당에서 계속 시간 보낼 거예요? 홈쇼핑 안 가요? 어? 아, 그래. 그래, 출근 가자. 네, 출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우리 출근 가야지. 그럼 바로 홈쇼핑 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형님. 어? 동인 씨! 동인 씨! 내가 지금 어디서 오는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오빠. 예? 어젯밤 봉인의 집에 갔었습니다. 내가 가려고 간 건 아니고 술에 취해 발길 닿는 대로 갔는데 봉인의 집이더군요. 오빠! 동인 씨, 그게 그런 게 아니라... 봉인 씨, 괜찮아요. 그래서요? 동현 씨가 이러니까 별로 재미없네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봉희 씨랑 나 사이의 믿음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김선우 씨의 장난에 이리저리 휘둘릴 만큼 우리 사이 가볍지 않다는 뜻입니다. 동현 씨, 언제까지 이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을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오빠 먼저 들어갈게.
동해 씨, 고마워요. 뭐예요? 왜 이렇게 인상 찌푸리고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일로 봉희 씨 의심할까 봐 그래요? 아니요. 아, 그렇다고 해도 너무 믿는 것도 기분이 별론데? 그래요? 아침에 일찍 찾아갔었는데 안 계시더군요. 몇 바퀴 더 돌고 찾아뵐 생각이었습니다. 내 제안 받아들이는 겁니까? 네, 같이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같이 가시죠. 안 있을 텐데 이혼까지 하는 마당에 아나운서 자리 간당간당하겠네. 엄마, 너 또 뭐야? 이건 어디서 주워 입었어? 오늘 우리 시대 홈쇼핑 방송 나가는 날이잖아. 모델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나 갔다 올 동안 우리 강의사님 좀 부탁할게. 김 사방이, 응? 결국 우리 세아를 내친다 이거지? 우리 세아가 저 좋다고 그딴 짓 했겠어? 다 제 사방 위해보겠다고? 그런 짓을 했건만. 헌신짜 버리는데 팽개쳐? 엄마, 엄마, 나 갔다 올게. 나부터 좀 갔다 오자. 아니, 어디 가게? 네 형규였던 인간 만나러 간다. 왜? 아니, 나 홈쇼핑 모델하러 가야 된다니까? 방송 전에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 어? 아, 엄마, 늦으면 안 돼? 신입 직원들 호텔 초석 체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사기 진작 차원에서 매우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미처 생각지 못한 여러 개선안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럼 경력 사원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죠. 우수사원 위주로 확대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일까? 사장님이 바뀐다는 게. 회장님이 친딸을 찾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아, 근데 친딸이 메이드였다는데. 그리고 그 아들은 주방에서 일하던 조리사고. 그래, 결국 그 아들이 호텔 주인이 되는 거겠지. 지금 사장님만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는 거야. 어머니. 해외 체인 사업 더 미루면 안 되겠다. 그거라도 성공시켜야 우리 입지가 흔들리지 않겠어. 걱정 마세요. 김선우 씨도 저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해외 체인 사업을 최대한 이용해서 이 호텔 지킬 겁니다. 그래, 다들 회장님께 말씀드려야겠다. 김사... 오랜만입니다, 홍혜숙 사장님. 더 이상 호텔 출입은 자제해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인사요? 김 사방, 자네 고작 1년 살려고 우리 사